자, 이번 시간부터 금융상식 예금편에 대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죠. 첫 번째로 보시면 이제 34강 금융경제 일반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먼저 간단한 그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금융상식 관련했을 때의 강의 내용이 우편상식과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편상식은 교재의 모든 내용을 갖다가 제가 화면상 띄워드리면서 설명을 드렸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이 문장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느냐. 뭐 이런 것들 위주로 해서. 그 다음에 특정한 부분은 요거는 꼭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가능한 이유는 뭐냐라고 하면 우편상식은 사실상 굉장히 요약된 형태로 해서 축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가능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금융상식 관련했을 때 교재를 딱 펴보시면은 그게 불가능하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왜냐하면 워낙 많은 내용으로 해서 서술형 문장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여기 칠판 면에다가 다 띄워놓고 강의한다는 것은 효율적이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시각적으로도 굉장히 산만해요. 따라서 제가 강의를 갖다가 하는 데 있어서는 금융상식 관련된 해당 페이지를 제가 나름 요약을 해서 화면에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거 위주로 해서 강의를 한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고요. 자, 그래서 처음에 이제 교재를 살펴보셨을 때 우편상식과는 좀 말이 다르다라는 걸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말이 금융상식이지 사실은 상식의 수준을 갖다가 뛰어넘는 것들이 많아요. 더군다나 특정한 파트에서는 굉장히 심화된 내용까지 다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금융상식을 갖다 학습하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더군다나 금융상식 관련했을 때 내가 뭐 예전에 학교 다니면서 관련된 공부를 한 적이 있었다든지 아니면 실제 사회에 나가서 관련 파트에서 뭐 현실적으로 근무를 했다든지 아니면 경험한 바가 많다라고 한다면 그나마 이해를 할 수 있는 폭이 더 넓어져요. 그런데 만약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우편상식에 비해서 금융상식은요 굉장히 거대한 큰 벽을 만난 듯한 느낌이 온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이제 우편상식은요 처음에 생소함만 좀 있지 그 낯설음이 좀 지나가면은 교재를 반복하면서 어느 정도 대충 느낌이 와요. 그런데 금융상식은 시간이 지나더라도 그런 느낌이 좀처럼 잘 안 지워지는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하기가 생각보다는 좀 까다로운 편이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합격자들을 보면은 단기간 내에 정말 열심히 회독하고 암기를 하고 그 다음에 설사 100% 다 이해되지 않더라도 대략 한 60% 이 정도 이해된 상태에서 나머지를 암기하면서 시험을 대비해가지고 합격한 분들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여러분께서 금융상식을 공부하시다가 처음에는 이제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이해하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을 갖다 바라봤을 때 훨씬 더 외우는 게 수월하긴 합니다. 분명히. 그렇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도 영역이 있어요. 여전히 존재합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너무 고민하고 그 다음에 이해되지 않으면 내가 외우기가 좀 어렵다 이런 생각을 갖지 마시고요. 좀 마음의 여유를 갖다가 가지셔가지고 설사 내가 100% 다 완벽하게 이해되지 않더라도 내가 시험을 준비하는 차원에서는 이렇게 해서 외워가지고 이 과정을 지나가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강의를 진행하면서 더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자, 아무튼 여기 이제 금융경제 일반 관련했을 때 출제 경향을 보시면 해당 파트에서 과거에 기출 내용이 없어요. 그렇지만 이번 시험부터 이제 금융상식과 우편상식 관련했을 때 두 과목으로 확대 개편됐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엔 9문제밖에 출제가 안 됐지만 지금은 20문제까지 확대됨으로 인해서 전 범위가 예전보다 출제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어요. 높아졌어요. 그 다음에 금융경제 일반에 보시면 또 중요한 내용들이 일부 등장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관련 분야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제1장에 보시면 금융경제 일반이라고 해서 내용이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금융상식을 갖다 왜 공부해야 되느냐를 갖다가 생각해 보시면 현실은 합격하시고 업무를 본다라고 했을 때 우체국에서는 우편 업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편과 금융 쪽을 다 본다라는 거죠. 그 금융에서 예금과 보험 쪽으로 해서 취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나와 있는 금융경제 일반 관련된 부분도 무시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체국의 예금이나 보험 상품에 대한 판매가 일어날 때 그것만 가지고 상대를 설득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경제 전반 관련했을 때 돌아가는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을 하고 그 다음에 설득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뭐 상품에 대해서 판매를 한다든지 아니면 고객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금융경제 일반에 대해서도 알아둘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보시면 국민경제 순환이라고 하면서 금융의 역할이라고 되어 있는데 순환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예를 들어서 공기가 순환한다라고 한다면 공기가 이렇게 해서 순환하는 거잖아요. 또 어떤 회사 같은 경우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순환근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지방으로 내려갔다가 또 이쪽으로 갔다가 다시 본사로 온다든지 이렇게 해서 순환한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경제도 멈춰있는 것이 아니라 순환 과정을 통하면서 거기에서 생산되고 지출되고 분배되는 이런 과정들을 겪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국민경제가 그렇게 순환하는 과정에서 과연 금융은 거기에 어떠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재를 보시면은 제가 이제 이렇게 해서 표시를 해놨기 때문에 아 지금 이와 관련된 설명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경제 주체라고 해서 가계, 기업, 정부, 해외가 등장을 하고 있는데 자 수업 목적상 내용 갖다가 정리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계를 뭐라고 하냐면 생산 요소의 공급 주체라고 돼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기업이 있잖아요. 기업이 있고 여기에 가계가 있다라고 한다면 기업은 회사에서 물건을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생산물. 근데 물건만 만든 건 아니고 사실은 뭐 서비스 이런 것들도 제공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튼 이제 생산물을 갖다가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가게는 기업에게 뭘 제공하냐면 생산 요소를 제공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얘기하는 게 생산물이냐, 생산 요소에 따라서 이게 화살표의 방향이 좀 다르긴 한데요. 지금 우리 교재에서 다루고자 한 내용은 뭐냐면 바로 이와 관련된 내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게에서는 이런 생산물을 갖다가 생산하기 위해서 생산 요소가 투입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가게가 바로 그런 것들을 공급한다는 것이죠. 그럼 기업은 이러한 생산 요소를 갖다가 수요하는 그런 수요자 입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생산 요소를 받아서 요걸 갖다가 투입해가지고 생산물을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생산 요소를 갖다가 가게가 공급한다라고 했는데 생산 요소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라는 거죠. 이때는 노동, 그 다음에 토지와 자본이 있다라고 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금융 그 관련해가지고 경제 일반을 갖다 살펴본다라고 했을 때 이런 생각이 좀 필요해요. 내가 생각할 때는 좀 다르게 보는 시각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교재에서 나와 있는 내용은요, 가장 보편적인 어떤 이론을 갖다가 소개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내가 그 사실에 대해서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을 잠시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왜? 우정사업본부에서 우금자를 발표하는 이유는 뭐냐라고 하면 나의 견해를 갖다가 묻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교재에서 나와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충실히 관련된 내용을 갖다 잘 이해하고 있느냐, 암기하고 있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내가 반하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잠시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나는 다르게 생각하는데 물론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경제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경제 관련된 학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학파마다 해석은 다 제각각이에요. 물론 어떤 큰 틀에서 보면은 구분이 되겠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도 심지어 싸우고 있는데 하물며 경제적인 지식이 전무한 저나 여러분 같은 경우에서는 어떻게 보는 시각이 다 달라요. 다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을 갖다 어떻게 해요? 고집하지 않고 교재 이론 방향을 충실히 따른다. 이렇게 학습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생산 요소에 대한 공급 주체로서 노동과 토지와 자본이 있다라고 했는데 굉장히 추상적이라는 거죠. 그나마 좀 쉽게 접근한다는 게 노동이라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제가 뭔가 일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업이 생산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뭔가 투입이 돼야 되는데 그게 생산 요소라고 했었죠. 근데 이걸 갖다 공급하는 게 가게라고 했고 여기가 그걸 갖다가 이걸 받아들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는 공급하고 이거는 수요처죠. 그럴 때 노동을 제공한다? 이해가 돼요. 내가 가서 일을 하니까. 근데 토지를 갖다가 제공한다라고 하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사실은. 아니 토지를 왜 제공하는 거야 도대체. 예? 그런데 이 기업을 좀 작게
쉽게 가져가시면 이해가 좀 수월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이 의자를 만든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의자를 만들기 위해서는요, 공장이 필요하겠죠. 자, 근데 공장의 요 건물과 땅을 갖고 있는 사람이 C라고 하겠습니다. C. 그 다음에 여기에서 A라는 사람이 와서 일을 합니다. 일을. 근데 단순히 어떤 땅이 있고 그 다음에 건물이 있다라고 해서 의자를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실제 이 기업에서 의자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시설이 투입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의자를 만들기 위해서 기계 설비가 들어가고 여러 가지 공장에 자동화 뭐 이런 것들 설비가 들어갔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런 것들 하기 위해서 누구의 도움을 받았냐면 B라는 사람으로부터 이렇게 돈을 끌어와서 기계 설비와 자본에 대해서 투자했다. 여기 자동화 설비에 대해서 투자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작게 가져가서. 그러면 A와 B와 C를 갖다가 놓고 본다라고 하면 이 사람은 부동산 관련했을 때 빌려주는 거죠. 그 다음에 A는 노동력을 제공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B는요. B는 이 해당 기업에서 의자를 생산하기 위해서 기계 설비라든지 자동화, 기계 이런 것들을 들여오기 위해서 뭔가를 돈을 빌려줬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말을 가다듬어서 뭐라고 하냐면 A를 노동, 그 다음에 C를 갖다가 토지, 그 다음에 B를 갖다가 자본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네, 우리는 그런가 보다 이렇게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토지라고 했는데 토지라는 것은 단순히 땅 이게 아니라 땅과 거기에 들어간 모든 것들 건물이 될 수도 있고 그 밖에 자연이 될 수도 있고 다 포함하는 거고 자본은 어떻게 돼요? 자본. 자본이라는 건 돈인데 이 돈을 갖다가 그냥 돈 이렇게 하면 해석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뭐 설비 그 다음에 어떤 기계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쉽습니다. 그 결과 소득을 소비하고 저축한다라고 돼 있죠. 예를 들어서 가게에서 생산 요소에 노동을 제공했습니다. 그러면 열심히 일하고 그 다음에 기업으로부터 뭘 받아요? 급여를 받죠. 월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여러 가지로 쓰거나 아니면 저축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게 가계 부분에서 담당하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 보시면 기업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생산의 주체다. 노동, 자본, 토지를 갖다 생산 요소 투입해서 즉 가게로부터 공급받은 걸 갖다가 어떻게 해요? 생산물을 갖다 만드는 데서 투입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화, 용역을 갖다 생산하는데 재화라는 것은 말이 굉장히 거창하지만 쉽게 얘기한다면 물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용역이라는 것은 서비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왜냐하면 기업 중에서 실제 물건을 갖다 제조해서 판매하는 곳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서비스를 제공한 업체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용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용역. 근데 생산량에 투입량을 초과한다라고 하면 이윤을 얻는다라고 했었잖아요. 자, 이건 단순히 양의 개념으로 접근하면 조금 해석이 쉽지 않습니다. 투입한 게 예를 들어서 10개인데 생산되는 거 10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더 적을 수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래서 이걸 단순하게 물리적인 양으로만 접근하는 건 좀 해석하기 그렇고요. 여기서는 어떤 금액적인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조금 더 편합니다. 편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의자를 만드는 기업이 있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면 의자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노동력도 필요로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자본도 투자가 돼야 되고 C 관련했을 때 땅, 예, 그 다음에 부동산 이런 것들 갖다 빌려야 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들어가는 내용 금액이 예를 들어서 그냥 단순할게요. 단순히 1,000만 원이었다라고 그냥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1,000만 원. 근데 그로 인해서 의자를 갖다 만들었죠. 만들어서 생산량이라고 됐는데 얘네들을 갖다가 만들어 놨더니 가치가 얼마냐. 예를 들어서 한 3천만 원 됐다라고 가정할게요. 3천만 원. 그러면 1,000만 원을 갖다가 투입해서 그거에 대한 생산량이 3천만 원이 되는 것이죠. 물론 이제 최종적으로 다 판매가 됐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생산량이 3천만 원이고 투입량이 1,000만 원이 된다라고 한다면 3천에서 1,000 빼면은 얼마? 2,000만 원만큼이 이윤이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보시면 정부 부분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 나와 있는 정부의 내용을 보시면 정부는요, 전체적인 시장을 갖다가 조율하는 역할을 해요. 그 가운데 뭐 규율할 수도 있고 정책을 갖다가 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렇게 규율이나 정책을 갖다 수립, 집행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자금 등은 세금 등으로 해서 징수하거나 지출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있느냐라고 한다면 중간에 얘네들 전부 다 통제하는 것이죠, 사실은. 적절하게 통제를 해서 거기에 보다 어떤 효율적인 부분을 갖다 만드는 경우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효율성보다는 어떤 정책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또 여기에 약간 강화된 규율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뭐 다양하죠. 아무튼 정부의 입장에서는 세금으로 해서 징수한 다음에 이걸 갖다가 지출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세금을 걷어가죠. 그 세금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여러 가지 국가의 어떤 정책을 위해서 사업을 갖다 진행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행정 서비스도 제공하고 국방도, 치안도 또 경우에 따라서는 사회 간접 자본이 공공 인프라 이런 데도 투자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 해외 부분이라고 돼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경제 주체는 가계 기업 정부 아닌가라는 건데 해외도 여기에 포함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수목적상 기억을 하시고요. 국외자다. 국내 부분의 과부족을 수출입을 통해서 해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 국내에서 과 넘쳐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수출할 것이고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걸 수입을 통해 가지고 메꿔 나갈 것이다라는 거죠. 그게 해외 부분으로서 지금 경제 주체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이 기억하실 거는 경제 주체 네 가지 기억하시고요. 얘가 들어간다. 그 다음에 가계와 기업에 있어서 생산 요소의 공급 주체가 가계고요. 그 다음에 생산 주체를 노동자본 토지 생산 요소에 투입해서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게 기업이다라는 겁니다. 요거 구분해서 각각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 그림 1-1 보시면 경제 활동의 주체, 가계, 기업, 정부라고 해서 그림이 그려졌는데 뭐 그 그림이 특별히 중요한 것이냐라고 하면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않은데 거기 가만히 들여다보시면은 이런 내용이 있죠. 가계, 기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가계, 기업. 교재 그림 나와 있는 대로 한번 제가 적어볼게요. 가계와 기업이 있죠. 그 다음에 화살표를 보시면은 가계에서 기업으로 해가지고 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 한 다음에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노동, 토지, 자본이라고 되어 있고 가계에서 기업으로 가는 데 있어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임금, 지대, 이자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가만히 보시면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내용하고 다르잖아요. 보세요. 가계 부분에 있어서 생산 요소의 공급 주체는 누구예요? 가계. 생산 요소의 공급 주체가 노동, 토지, 자본을 갖다가 누가 공급해요? 가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가계. 그런데 여기 그림을 보면 기업에서 가계의 노동과 토지, 자본을 갖다가 공급하는 것 같이 나와 있다는 거죠. 요거는 사실상 화살표가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거. 가계가 있고 이게 기업이 있잖아요. 그러면 가계에서 노동과 토지 자본에 대해서 공급하는 거죠. 공급의 주체가 가계 부분이라고 했었으니까 이게 내용상 타당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화살표가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기업은 나중에 그 대가로서 이렇게 가는 거죠. 뭘 해요? 노동을 제공하면 임금을 주고 토지를 빌려주면 여기에 지대. 부동산을 빌려주면 뭘 내요? 쉬운 말로 월세 내는 것처럼 여기서는 지대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땅을 빌렸으니까 지대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그 다음에 자본 관련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이자.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의자를 갖다 만드는 기업이 있었다. 근데 거기에 기계장치라든지 뭐 여러 가지 자동화 설비를 들여오게 해서 B로부터 돈을 받아가지고 그걸 사서 만들었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면 B는 그냥 빌려주겠어요? 그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해요? 뭐에 그에 따른 대가로서 이자를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단순하게 접근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자본이라는 것은 우리가 법인을 설립할 때 자본 개념하고는 또 약간 달라요. 그래서 그거하고는 좀 다른 거니까 그냥 아까처럼 B한테서 뭔가 돈을 빌려서 돈을 받아서 그 다음에 뭔가 설비를 갖다 투자했다 이렇게 접근하시는 게 좀 편합니다. 자, 아무튼 그림이 좀 순서가 잘못됐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이어서 1-1-2 생산이라고 해서 내용이 나왔습니다. 자, 생산 과정에서 투입되는 생산 요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원래 생산 요소의 공급 주체는 누구냐? 가계다라고 했었잖아요. 가계.
아까 설명드렸던 부분이 이게 가게가 있었고 이게 기업이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생산 요소, 노동과 자본과 그 다음에 토지 관련했을 때 생산 요소의 공급 주체는 가게다라고 했었어요. 가게. 가게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는 그걸 갖다 받아가지고 생산물을 갖다가 만든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면 이 생산 요소를 받아서 얘를 갖다가 최종적으로 이거 생산하는데 투입한다라고 했었습니다. 투입한다. 그러면 여기서 생산하는 데 있어서 요소를 갖다가 조금 더 구분을 해요. 구분을.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인적 요소와 물적 요소를 구분하겠다라는 겁니다. 즉 뭐예요? 노동, 토지, 자본 관련했을 때 조금 더 세분화해서 내용 갖다 구분해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생산 요소를 보시는 것처럼 인적 요소, 그 다음에 물적 요소로 해서 나눠보겠대요. 인적 요소는 뭐겠어요? 노동이고, 그 다음에 물적 요소는 여기에 토지와 자본이다라는 거죠. 일단 그 세 가지 생산 요소 중에서 인적 요소와 물적 요소로 구분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생산 요소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라는 건데 생산 과정에서 소멸되지 않고요. 다음 회차 생산 과정에 재투입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비소멸성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의자를 만드는 데 있어서 막 노동력이 투입이 됐죠. 그러면 그게 완전히 없어지나요? 내일이면 일 못하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에 토지나 자본 관련했을 때 내용 보시면은 그 의자를 만드는 기업에서 이걸 오늘 공장이나 거기 여러 가지 이 땅을 갖다 이용해가지고 의자를 만드는데 막 썼어요. 그러면 땅이 내일 되면 완전 푹 꺼지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 다음에 자본을 통해가지고 여러 가지 기계 설비를 들여와서 막 기계 제작하는데 그 의자를 제작하는 데 있어 사용됐어요. 그러면 그거 내일 못 쓰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소멸되지 않고 다음 회차 생산 과정에서 재투입될 수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거는 비소멸성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나는 다른 견해가 갖고 있는데 나는 거기에 동의할 수 없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설사 그런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교재에 맞춰가지고 학습을 진행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 다음에 본원적 생산 요소라고 돼 있는데 그렇다면 노동과 그 다음에 토지 관련했을 때는 옛날부터 있었던 거예요. 옛날부터. 그래서 요 두 개는 옛날부터 있었다라고 해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본원적 생산 요소라고 한답니다. 옛날부터 있었다. 그래서 원래부터 존재했던 생산 요소다. 자 그러면 뭐가 남냐면 여기 자본이 남는단 말이에요. 자본. 그렇다면 이 자본에 대해서는 어떠한 표현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면 상당히 난이도 있는 어떤 문장을 동원해서 마구마구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해가 잘 안 된다는 겁니다. 보시면 생산 요소 중에서 자본, 캐피탈은 생산 과정에서 생산된 산출물 중에서 소비되지 않고 다시 생산 과정에 투입되어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생산 요소로서의 기능을 말한다는 점에서 생산된 생산 요소의 특징을 갖고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라는 거죠. 분명 우리말인데 너는 무슨 문장 나는 어디 뭐 이런 거죠. 사실은 말이 너무너무 어려워요. 사실은 그러면 이걸 갖다 좀 더 쉽게 접근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예를 들 수 있느냐. 교재는 없지만 이걸 한번 보시면요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가 곡식을 키운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곡식을 키우려면 땅이 필요하겠죠.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데 보면은 뭐 옥수수 농사한다, 밀 농사한다라고 하면 땅이 뭐 어마무시하게 엄청나게 넓어요. 그러면 그 엄청난 땅에다가 씨앗을 뿌리고 그 다음에 가꾸고 나중에 수확하는 과정을 갖다 걷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람의 노동력도 필요하죠, 땅도 필요하죠, 다 필요해요. 자, 근데 여기에 농기계를 구입해서 작물 재배에 활용을 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기계나 뭐 자동화 설비 이런 것들 갖다 들여와가지고 처리한다라고 한다면 걔는 분류상 어떤 게 된다고요? 자본이라고 했죠. 자본. 그러면 농사를 짓는 데 있어서 곡식을 재배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농기계를 들여와가지고 활용한다라고 한다면 돈이 들어가겠죠? 근데 자본을 통해서 얘를 갖다가 어때요? 돈 가지고 와서 해당 농기계를 갖다가 들여와서 열매를 얻는데 생산을 합니다. 그러면
옥수수 농장을 갖다가 꾸리고 있는데 옥수수 재배한 걸 걷어요. 그래서 농기계를 통해 가지고 막 자동화해서 걷어가요. 그러면 요 기계에 농기계 다음에는 안 쓸 건가요? 다음에 또 쓰잖아요. 내년 가면 또 씁니다. 그래서 다시 생산 과정에서 투입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재에서는 이를 생산 과정에 투입되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데 그 생산하는데 기능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생산된 생산 요소로서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말은 무지막지하게 어려운데 느낌은 뭐냐라고 하면 이렇게 곡식을 갖다가 재배해서 키운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 땅, 그 다음에 사람의 인력도 필요하죠. 그렇지만 농기계도 들어가면서 투입돼가지고 여기에 곡식을 갖다가 재배해가지고 수확하더라는 겁니다. 그때 그 농기계 다음에도 또 쓴다라는 거죠. 그래서 생산하는 과정에서 다시 어떻게 해요? 여기에 생산하는 과정에서 다시 재투입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말로 해가지고 생산된 생산 요소로서의 특징을 갖고 있다. 이렇게 무지막지한 말을 갖다 쓰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대략적인 느낌만 가지시고 자본은 생산된 생산 요소라고 하나 부다 라는 정도로 요약하고 그냥 끝. 여기는 생산된 생산 요소. 아니 그럼 나머지는 그런 기능이 없나요? 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일단 교재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정리하는 게 바람직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 재화와 용역이라고 해서 말씀드렸죠. 재화는 쉽게 물건. 그 다음에 용역이라는 것은 서비스 정도 생각하시면 되는데 교재에서는 보다 상세하게 의복, 식료품, 주택 뭐 다 나와요. 그 다음에 교육, 문화, 관광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다 들어가는데 그건 한번 참고를 하시고요. 그냥 쉽게 접근한다라고 하면 용역은 서비스, 재화는 물건 이렇게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5번에 생산요소 투입, 생산과정에서 투입된 양을 초과하는 생산량은 투입량에 대한 부가가치가 되어 소득에 분배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뭐 말은 굉장히 어려운데 제가 말씀드렸죠. 그냥 단순하게 양적인, 물리적인 양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금액적으로 접근해야지 좀 더 수월하게 이해가 된다고. 그래서 생산 과정에서 투입된 양, 예를 들어서 요게 뭐 천만 원이다라고 한다면 나중에 생산량이 한 3천만 원 정도 됐다라고 했을 때 이만큼 증가가 되잖아요. 얘를 뭐라고 하냐면 부가가치라고 하네. 부가가치. 가치가 늘어났다는 얘기예요. 그냥 단순히 합계를 내면 천만 원밖에 안 되지만 얘를 의자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막 투입돼가지고 의자가 고급스럽게 딱 나왔다라고 했을 때 걔를 갖다가 3천만 원어치 가치가 있는 것을 보겠다라고 했으니까. 자, 그래서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소득으로 분배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득으로 분배된다라는 건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그냥 쉽게, 아주 쉽게. 예. 예를 들어서 생산량이 3천만 원 됐다. 그게 다 판매가 됐다라고 한다면 이거 가지고 회사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직원들 월급 다 주시잖아요. 월급 주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다 지출이 일어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대표적으로 소득으로 분배된다라는 것은 노동력을 투입한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제일 쉬워요. 그 다음에 기업과 경영행위라고 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생산활동에 투입되어 부가가치를 생산한다는 점에서 생산요소의 하나다. 그 다음에 기업가는 그 대가로서 이윤을 획득하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기업가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회사의 가치가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뭐 애플사다라고 한다면 그 스티브 잡스라는 그 기업가가 있는 그 회사와 그렇지 않는 회사, 지금도 보시면 좀 차이가 있잖아요. 그 사람이 있었을 때는 뭔가 혁신과 그 다음에 뭐 회사가 새로운 제품에 대한 어떤 그런 출시 이런 것들을 보면 기업 가치가 굉장히 높아졌던 부분이 있었고 지금은 그분이 이제 돌아가시고 다른 사람들이 이제 그 기업가로 해서 대표자를 갖다가 차지하고 있는데 또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기업가의 경영행위도 사실상 여기에 보시면 생산 요소의 하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생산 요소의 하나다라고 했을 때 그럼 하나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또 분류를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해가지고 아까 살펴보셨잖아요. 만약에 인적인 요소다, 물적인 요소다라고 했을 때 기업가의 경영행위를 갖다가 생산 요소의 하나라고 본다라고 하면 어디다 집어넣어야 될까요? 이렇게 고민하는 경우가 있는데 고민 안 하셔도 됩니다. 굳이 넣는다라고 한다면 인적 요소가 더 타당하겠죠. 그러나 교재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까지 고민은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생산 요소의 하나로서 볼 수 있다라는 정도 보시고요. 그래서 기업가는 그 대가로서 이윤을 획득하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어서 지출이라고 돼 있죠. 생산 요소를 투입하여 생산된 결과물이 한 경제에서 모두 소비되는 것을 가정하고 기업은 소비 지출, 가게는 소비 지출, 기업은 투자 지출, 정부는 재정 지출, 해외는 수출로 해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생산 요소에 투입해서 생산된 결과물이 한 경제에서 모두 다 소비되는 것으로 가정한다라고 했는데, 저는 그렇지 않은데요. 예를 들어서, 저는요, 뭔가 돈이 생기면 다 쓰지 않는데요. 저는 항상 이만큼 남겨놓고 요만큼만 쓰는데요.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이론의 전개상, 어떤 가정을 하지 않으면 원활하게 이걸 풀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이론들이 어떠한 가정하에서 그 내용을 갖다 전개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두 다 소비되는 것으로 가정하고 그 다음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가게는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 가지 소비하는데 쓸 것이다라는 겁니다. 소비 지출 말이 너무 추상적인데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을 벌어가지고 어디에 쓰겠어요? 입는데 먹는데 여러 가지 그런데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기업 같은 경우에는 투자 지출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벌어들여서 뭐 투자하기 위해서 다음에 생산을 위해 가지고 더 뭐 투자를 하는 경우가 있죠. 뭐 그런데 쓴다. 정부는 재정 지출을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세금으로 걷어서 그걸 갖다 어떻게 해요? 재정 지출을 갖다 계속 하게 되는 거죠. 뭐 최근에 코로나 사태 보시면은 여러 가지 이제 개인이 이 코로나 상황에서 많이 경제적인 위기를 겪게 되니까 정부에서 돈을 막 풀잖아요. 그런 게 일종의 재정 지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외에서는 수출로 해서 처리하겠다라는 거죠. 해외 부분에서는 해외에서 돈을 쓰려고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수출을 해죠. 그래서 거기에서 그걸 갖다가 받아가지고 돈을 쓰게 만드니까. 그래서 해외 부분이 수출이 들어갈지 수입이 들어갈지 좀 애매하신 그런 그 생각을 갖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보세요. 가게, 기업, 정부, 해외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부 다 출 이렇게 나와요. 출. 그러니까 해외도 고민하지 말고 아 얘는 그냥 수출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좀 편합니다. 아무튼 생산과 그 다음에 지출이 일어났어요. 그 결과물에 대해서 모두 다 소비하는 것으로 가정하겠다. 이어서 분배라고 돼 있습니다. 생산에 의해서 얻은 소득이 누구에게 나눠지느냐라고 돼 있죠. 생산자는 생산물을 판매해 얻은 금액은 생산 과정에 투입된 생산 요소들에게 분배하고 남는 금액은 생산자 기업 몫이다. 예. 기업가의 몫이다. 이윤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생산을 해서 그걸로 인해서 소득을 얻었습니다. 생산해서 소득을 얻었는데 그게 100이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에 생산 과정에서 투입된 생산 요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노동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토지가 들어갔고 자본이 들어갔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을 뭐라고 하냐면 이거 임금. 노동이 투입됐으면 임금으로 해서 분배가 되는 거고 토지가 들어왔으면 지대로 해서 나가는 것이고 자본이 들어왔으면 그에 따른 이자. 물론 여기서는 그냥 단순화한 거예요. 단순히. 단순화해가지고 자본 관련했을 때 이자라고 하지만 실제는 단순히 이자만 있을 줄 않겠죠. 다른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아무튼 임금, 지대, 이자라고 되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임금이 만약에 이게 40이었다. 그 다음에 지대가 뭐 한 20이었다. 그리고 이자가 한 20이었다라고 한다면 생산을 통해서 얻은 소득에 대해서 분배가 일어난다는 거죠. 생산 과정에 투입된 이런 것들에 대한 분배. 그럼 분배하면 40, 20, 20 하면 남는 게 얼마예요? 20이죠. 요 20은 뭐냐라는 건데 바로 기업가의 몫, 즉 이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눠진다라는 거예요. 거기 보시면. 자, 근데 교재에서 아마 교재 그 내용을 갖다 살펴보시면은 예전에는 요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다가 저 뒤에 있다가 아주 뒤도 아니죠, 사실은. 뒤에 있다가 거기도 있지만 약간 앞으로 땡겨와 가지고 여기에서도 잠깐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민소득에 대한 3면 등가의 원칙이란 국민소득을 생산 분배 지출의 측면에서 파악했을 때 값이 모두 다 동일하다 이렇게 돼. 생산을 100을 했다. 그러면 그걸 갖다 나눠주는 것도 100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에 따른 지출도 전부 다 100이 돼서 숫자상으로는 모두 다 같더라라는 얘기가 국민소득 3면 등가 원칙이라고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생산 국민소득, 분배 국민소득, 지출 국민소득이 모두 동일하다는 의미다라고 돼 있어요. 이거는 실제 이거는 이제
계산을 하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계산해서 국민 관련해가지고 생산 국민소득, 그 다음에 분배 국민소득, 지출 국민소득 관련했을 때 뭐 데이터를 쭉 해가지고 이게 어떤 식으로 해서 뭐 계산이 되는지 다 나와 있기는 해요. 근데 우리는 뭐 그것까지 볼 필요는 없고, 아무튼 중요한 거, 우리 수준에서 중요한 것은 국민소득에 대해서 생산 분배 지출이 어떻게 되냐면 그 값이 모두 다 같더라 라는 정도의 결과는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를 보시면은 그림 1-2가 나와요. 1-2에서 뭐라고 되냐면 생산, 그 다음에 지출, 분배 관련해가지고 전부 다 같다라고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게 3면 등가의 원칙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순환 과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순환 과정. 생산 요소의 투입과 산출, 생산물의 소비, 소득의 분배, 이런 게 시간상 어디 한 곳에 딱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서 순환을 한다는 거예요. 순환. 이렇게 순환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얘기가 경제 주체들 간에 유동적으로 흘러가는 순환 과정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순환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생산하고 지출하고 분배하고 생산하고 지출하고 분배하고 이렇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가게라고 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면 소득이 발생되죠. 그러면 그 소득으로 인해서 소득세, 개인이 내는 세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재산세라는 건 참고해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제가 뭐 토지나 건물이 있다, 주택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를 갖다 보유하는 기간 동안에 매년 이걸 갖다가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이러한 것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뭔가 능력이 된다라고 해서 세금 내는 지방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중요한 건 아니야. 그냥 나와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 뿐이에요. 그 다음에 소비 지출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벌어들이는 걸 통해서 개인이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을 갖다 소비하죠, 사실은.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기업이라고 해서 나와 있습니다. 생산의 주체. 생산의 주체죠. 생산의 주체. 생산 요소의 주체는 아니에요. 생산 요소의 공급 주체는 누구라고 했었습니까? 이거는 가게라고 했었죠. 근데 생산의 주체는 물건을 만든다라고 한다면 그 생산의 주체는 누구예요? 기업이다라고 했었으니까 이거 구분하시고요. 이윤을 극대화합니다. 여러 가지 혁신 활동을 하겠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또 투자 지출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소득의 가계에 배분이 있습니다. 벌어들인 거에 대해서 근로를 제공했다라고 한다면 그와 관련된 임금을 가계에 배분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벌어들인 게 있다라고 한다면 법인이 벌어들인 거에 대해서 세금을 또 냅니다. 그게 법인세라는 거죠. 법인세.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정부에서는 세금을 징수하고 지출을 하죠. 여러 가지 지출이 있습니다. 뭐 행정, 국방, 공공 인프라 관련했을 때 다 하고, 그 다음에 정부에서 보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각종 지원금을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 해외는 국내에서 넘치는 걸 수출하고 국내에서 부족한 거는 수입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 뭐 석유라든지 그 다음에 원자재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눈에 보이는 유형 것들만 들여오는 게 아니라 자본도 들어오더라라는 거예요. 자본도. 자, 어찌됐든 여기서 생산과 분배와 지출은 다 같다. 동일한 값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1년간 국민 총 생산량, 생산 국민소득과 지출 국민소득과 분배 국민소득은 다 같다.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 국민소득 3면 등가의 법칙이라고 한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요 정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가지고 그 내용 갖다가 잠깐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이런 거죠. 여기에 기업이 있다. 그리고 여기에 가게가 있다라고 한다면 가게는 기업에게 예를 들어서 노동을 제공한다라고 한다면 기업은 나중에 그에 대한 대가로서 소득을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소득을 준다. 그러면 기업과 관련했을 때는 생산의 주체라고 했으니까 생산물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갖다가 판매를 하겠죠. 그러면 뭔가 이윤을 얻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이윤을 갖다가 다 쓰느냐라는 건데 뭐 여기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런 거죠. 가게 관련했을 때는 소비 지출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투자 지출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정부 입장에서는 사실 가게에서 벌어들인 세금에 대해서 소득세나
그 다음에 여기 정부는 지방자치단체를 갖다가 포함하고 있는 개념입니다. 거기서는 뭐 재산세 이런 것들을 내는 거고, 기업에서는 법인세를 내는 거고, 근데 정부는 그걸 갖다가 그냥 걷다라고 해서 끝내는 게 아니라 징수한 것을 갖다가 지출할 것이다 라는 거죠. 지출했는데 어떤 식으로 뭐 정부 보조금이라든지 뭐 지원금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특정한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뭐 행정이라든지 국방, 그 다음에 치안, 사회, 공공, 인프라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해외 관련했을 때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해외가 별도로 떨어져 있기는 하죠. 여기에 해외가 이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관련했을 때는 국내에서 넘치거나 부족한 것들 갖다가 이렇게 수출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꼭 기업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에 이제 수입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물리적인 것만 수입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도 유입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이제 대략적으로 이렇게 큰 틀에서 살펴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만 정리하셔도 충분해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플로우, 유량 개념으로 해서 보는 것이다 라고 하고, 갑자기 느닷없이 뭐 손익계산서가 등장을 하고, 스탁 개념, 저량 개념이 아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국민소득 3명 등가의 법칙이라고 하면서 설명이 나와 있는데, 보시면은 그 교재 5페이지에 그 1-1-6 국민경제와 금융의 연결이라고 했던 그 윗부분을 보시면은 국민소득 3년 등가 법칙이라고 한다. 이와 같이 국민경제 순환은 일정한 시간의 흐름에서 나타나는 유동적인 경제활동을 의미한다 라고 하면서 지금 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 이게 회계학으로 보시면은 손익계산서가 있고 대차대조표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면 얘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라는 건데, 쉽게 설명드리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당신의 연봉이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연봉? 저 연봉 얼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연봉이 그냥 이렇게 할게요. 한 5천만 원이라고 가정할게요. 5천만 원. 그러면 이 연봉이라는 개념은 내가 예를 들어서 12월 31일 시점으로 해서 받는 걸 뜻하는 거예요? 아니면 내 연봉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 1년 동안의 기간을 통해서 벗는 그 금액을 얘기하는 건가요? 연봉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그게 바로 뭐냐라고 하면 손익계산서가 그렇게 작성돼요. 그래서 유량 개념이라는 것은 어느 특정 시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런 개념입니다. 근데 여기 대차대조표 관련했을 때는 저량 개념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 당신 재산이 지금 시점으로 해서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지금 시점으로 해서 저는 여기에 집이 있습니다. 여기에 땅이 있습니다. 여기에 예금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겠죠. 그게 뭐냐면 대차대조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저량 개념인데 실제 대차대조표를 갖다 찾아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예를 들어서 2000X1년 12월 31일 현재 시점으로 해서 기업의 재무 상태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서식이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 보시면 2000X1년 1월 1일부터 2000X1년 12월 31일까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더 쉽게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플로우, 유량 개념이라는 것은 동영상을 찍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동영상 지금 시작, 쭉, 끝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 개념이고, 저량 개념이라는 것은 뭐예요? 특정한 어떤 시점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당신의 재산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이걸 물어봤으니까 얘는 비유적으로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사진 찍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까 동영상 찍는다면 시작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사진을 찍으면 자 찰칵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을 해서 찰칵 이렇게 하는 게 바로 대차대조표 개념, 저량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시점에 얼마 갖고 있어요. 당신의 전체 언제부터 언제까지 연봉은 얼마입니까? 이런 게 유량 개념이라는 거 구분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용이 대단히 중요한 건 아니지만 갑자기 느닷없이 이런 얘기가 들어가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여기서 설명되고 있는 자, 국민소득에 대한 3명 등가 법칙이라는 것이 어떤 특정한 시점에서 얘가 얼마다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언제부터 언제까지 생산된 거, 언제부터 언제까지 지출된 거, 언제부터 언제까지 해서 분배된 것들을 다 합계를 냈더니 아 이게 다 동일한 값을 갖는다. 그런 걸 설명하려고 얘네들을 집어넣은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번에는요. 국민경제와 금융의 연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금융이라는 것은 융통이라고 돼 있는데 과연 이제 융통의 의미가 어떤 것이냐라는 거예요. 자금이 부족하거나 여유 있는 사람과 금융회사 간에 돈을 융통한다라는 건데 융통이라는 것은 뭔가 빌리고 빌려준 돈 이런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금융활동의 주체라고 해서 가계, 기업, 정부와 금융회사가 등장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봤던 내용에서 경제 주체라고 해서 네 가지가 또 등장을 했었잖아요. 그때 가계가 있었고 기업이 있었고 정부가 있었고 마지막으로 해외가 있었다는 거죠. 해외. 그런데 금융활동의 주체로서는 마지막에 금융회사가 낀다라는 게 좀 다릅니다. 각각 주체별로 해서 구분을 좀 해주시고요. 자, 그런데 여기에 제가 플러스 마이너스를 갖다 이렇게 표시해놨어요. 교재는 없지만 의미는 뭐냐라는 건데 가계라 하더라도 저 어떤 집 같은 경우는 돈에 좀 여유가 있는 경우도 있고 또 다른 집에서는 늘 돈이 부족한 경우도 있다는 거죠.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기업에서는 현금성 자산을 갖다 내부적으로 막 몇 조를 쌓아놓은 상태에서 회사를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또 다른 기업은 늘 돈을 필요로 해서 금융회사로부터 돈을 갖다 차입해가지고 경영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 정부도 그럴 수 있느냐라는 건데 정부도 사실은 마찬가지죠. 어느 경우에는 재정지출이 너무 많아가지고 돈이 부족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경우는 세금을 많이 걷어서 상대적으로 지출이 적다라고 한다면 좀 더 여유 있는 경우들도 있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금융에서는 뭔가 플러스 되거나 마이너스 되는 역할로서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여기에 있는 가계, 기업, 정부에 대해서 중개하는 그런 다리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보시면 금융회사, 경유와 중개 관련했을 때 이제 설명이 나와 있는데 지금 여기 교재를 보시면요. 어디냐면 6페이지의 내용이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에 보시면은 네 번째 줄에 자, 금융의 중개 기능을 수행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가계나 기업, 그다음에 정부 관련했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가 됐다라는 것은 최종적으로 어떤 자금의 공급자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어떤 수요자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돈이 모자란다라고 한다면 그런 경우에 있어서 중개 역할을 한다라고 하면서 그 다음 문장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한편 소비자 금융, 기업 금융, 정부의 금융활동 중에는 각각 금융회사를 경유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컨대라고 설명하면서 뭔가 기업의 신용이나 주식의 발행 등 은행을 중개하지 않는 금융태며 그 다음에 뭐 쭉 설명을 하면서 중개하는 금융이다 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점은 뭐냐라고 하면 경유한다는 표현을 쓰면서 그 다음에 중개한다라고 또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그 내용상 일관성 있게 그냥 중개면 중개 이렇게 하면 참 좋을 텐데 여기 표현이 경유한다와 중개한다를 갖다가 같이 막 혼합해가지고 쓰고 있다라는 것이죠. 중개한다라는 것은 아까 공인중개사 이제 요거 부동산을 갖다가 사고 판다라고 한다면 누가 그 일을 갖다 담당해요? 예, 공인중개사에서 그 일을 갖다가 한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금융회사에서는 돈을 필요로 하는 사람과 그 다음에 돈을 갖다가 좀 여유 있는 사람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럴 때 중개한다는 표현을 쓰는데 경유한다는 것은 금융회사를 갖다 경유. 예를 들어서 제가 부산 내려가는데 대전을 경유해서 부산을 내려간다면 대전을 지나치는 거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경유라는 것은 금융회사를 지나가고 처리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경유와 중개가 혼합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의미가. 자, 아무튼 우리 교재에서 뭐 중개하지 않는다, 중개한다라고 돼 있는데 금융회사가 중간에 꼈느냐, 끼지 않았느냐를 갖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좀 이해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기업 간 신용이라고 해서 외상 매출과 외상 매입금 있잖아요. 이거는 뭐냐? 만약에 여기 A라는 기업과 B라는 기업이 있는데 A가 B한테 물건을 갖다 팔았어요. 그래서 B가 돈이 있어가지고 현금을 딱 줬으면 상관이 없을 텐데 돈이 없대요. 그랬더니 뭐라고요? 아 그럼 외상으로 해야 되겠네라는 거죠. 외상. 외상
거래라고 하는데 A는 물건을 매출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매출하는 사람이 외상 거래했다라고 하면 이거를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해서 외상 매출금이라고 하고, 반면에 물건을 갖다 사는 쪽에서 외상 거래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외상 매입금이라는 부채가 생긴 것이죠. 그 얘기예요. 그러면 요 사이에 금융회사가 중간에 끼입니까? 안 끼입니까? 안 껴요. 그러니까 중개하지 않는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식에 대한 발행이 있는데, 자,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비상장 규모의 소규모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여기에 땡땡상사라는 주식회사를 만들어요. 그럼 주식회사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이런 데만 있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굉장히 아주 작은 업체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땡땡상사가 주식회사 형태로 해서 만든다라고 했을 때 이 회사 만드는데 어떻게 할 거냐. 지금 현재는 최저자본금 제도가 없기 때문에 회사를 만든다라고 했을 때 100만원짜리 회사도 만들 수 있어요. 100만원의 종잣돈만 있어도 회사 법이 만들 수 있어요. 1000만원으로도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아무튼 제가 이걸 갖다가 1000만원짜리로 해서 자본금을 해가지고 회사를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법인을 만들었어요. 법인. 주식회사라는 법인을 만들었다. 그러면 요 주식을 발행해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그 주식을 제가 전부 다 인수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땡땡상사를 만드는 데 있어서 A와는 다른 법적인 실체를 하나 만드니까 얘한테 힘을 부여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힘이 뭐냐? 돈이죠, 사실은. 그래서 100만원 가지고 이 회사를 만들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100만원 내고 주식을 발행하는 데 있어서 중간에 금융회사가 끼느냐라고 하면 안 낀다는 거예요. 안 끼어요. 안 낍니다. 그런데 내가 어떤 회사가 뭐 이번에 상장을 한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는 금융회사가 껴가지고 뭔가 처리를 하던데요. 그거는 큰 회사가 이 주식을 갖다가 상장하면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건 가능하지만 지금 여기서 설명되고 있는 내용은 그 얘기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이런 작은 회사라고 좀 생각하시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수월해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었다라고 한다면 중간에 금융회사가 끼느냐 안 껴요. 그래서 중개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반면에 중개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은행 차입한다, 상업범위 할인이다라고 했었잖아요.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려요. 그러면 은행이 금융회사이기 때문에 거기 금융회사를 통해서 거기를 껴서 내가 뭔가 돈을 빌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개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단기와 장기에 대한 구분은 일반적으로는 1년이 안 되면 단기, 1년 넘어가면 장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상업보험의 할인이라고 돼 있잖아요. 예, 이건 어떤 내용이냐. A가 B한테 물건을 갖다가 판매합니다. B가 A한테 돈을 줘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그럼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미안해, 외상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뭔가 종이 쪼가리 하나를 주면서 약속을 합니다. 자, 이 물건 100만 원인데 내가 100만 원 이렇게 썬다. 이 100만 원 언제까지 내가 이거 돈으로 줄게 라고 해서 날짜를 적어놔요. 그러면 A가 이걸 갖고 있다가 야, 그 날짜 됐으니까 이거 돈 줘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엄이라고 합니다. 엄. 자, 그러면 이 엄 관련했을 때 이렇게 해서 A가 받아뒀는데 이 날짜가 만기 날짜 언제 돈을 주느냐라고 하면 X1년 만약에 10월 31일 날 주기로 했어요. 그런데 A 입장에서는 그때까지 기다리면 참 좋겠지만 당장 돈에 여유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지금이 예를 들어서 X1년 만약에 9월 1일이었다라고 한다면 A가 나 더 이상 못 참겠네 라고 하면서 요 엄을 들고 은행이나 금융회사를 갑니다. 가서 이거요, 지금 원래 10월 31일까지로 해서 돈 받기로 했는데 제가 좀 급하게 돈을 써야 될 부분이 있어서 얘를 가지고 좀 돈으로 바꿔주세요 라고 하면 은행에서 그걸 갖다가 어떻게 해요? 나름의 수수료라든지 이자를 계산해 그걸 뺀 다음에 나머지를 돌려줍니다. 그걸 갖다 뭐라고 하냐면 엄의 할인이라고 해요. 엄의 할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앞에 상업이라고 되어 있는 건 뭐냐면 지금처럼 A와 B 사이에서 물건에 대한 매매 거래가 있는 상태에서 발행된 어음이라고 해서 상업어음이라고 해요. 경우에 따라서는 어음이 있는데 이 어음이 상업어음이 아니라 다른 그 순전히 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해서 발행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약간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 여기서는 상업어음이라고 했는데 아무튼
이 어음을 가지고 금융회사 가서 어음을 할인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중간에 금융회사가 끼기 때문에 상업 어음의 할인은 중개한다라고 동그라미 표시해 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한국은행 금융자산, 금융, 부채 잔액표 항목에 금융회사의 중개 여부다라고 돼 있어요. 한국은행에서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갖다가 발표하는데 거기에 금융자산과 부채 잔액표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금융회사의 중개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구분한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이렇게 구분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중개하지 않는 건 뭐냐라고 하면 유가증권이나 기업 간의 신용 출자금이다라고 돼 있습니다. 기업 간 신용이라고 돼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개념이에요. 외상 매출, 외상 매입금 같은 게 중간에 금융회사가 안 낀다라는 겁니다. 둘 사이에서 외상 거래가 일어나니까. 그 다음에 출자금이라고 했는데 얘랑 조금 연결해서 보시면 되는 겁니다. 어떤 법인을 갖다 설립하는 데 있어서 출자금 성격으로 해서 뭐 내가 500을 낸다, 1000을 낸다 라고 한다면 중간에 금융회사가 끼느냐 안 껴요. 물론 현실적으로 더 깊이 들어가면 내가 어떤 출자금 성격으로 해서 금액을 마련해 놓으면 걔를 금융회사에 보관해 놓고 있다가 길을 갔다가 이제 법인 설립하면서 확인하는 절차가 들어갔기는 해요, 사실은. 근데 그거는 우리가 여기서 고려하는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교재에 나온 대로 그냥 학습을 하세요. 그 다음에 유가증권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유가증권의 범위도 사실은 굉장히 넓고 다양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까지 일일이 다 따지기는 어려우니까 여기서 유가증권이라는 것은 가치가 있는 종이 쪼가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다면 가치 있는 종이 쪼가리 중에서 또 주된 내용이 어디에 들어가냐면 이게 주식 같은 경우가 그래요. 주식 같은 경우에 유가증권도 사실은 금융회사가 안 낀다는 대원칙은 근데 실제 상장된 회사 같은 거 보시면 거래할 때 금융회사가 끼기는 껴요. 근데 그것까지 고려하면 너무 복잡하니까 그냥 단순한 예를 들어서 비상장 소규모 범위 내에서 내가 주식을 갖고 있는데 이 주식을 다른 사람한테 넘긴다라고 한다면 그 사이에서 금융회사가 와가지고 뭔가 해주냐 안 해줘요. 그냥 내가 개인적으로 이거 얼마로 해서 넘길 테니까 너 산다 해가지고 계약서 쓰고 서로 이제 돈 주고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너무 여기에 대해서 뭐 연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분류가 이렇게 된다라는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다면 여기서 기업 간 신용이라고 한다면 보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를 갖다 설명한 거예요. 외상 매출금, 외상 매입금 이런 수반하는 채권 전부 다 채권도 사실은 여기에 들어가요. 유가증권에. 채권이나 채무, 그 다음에 기업과 가게, 기업과 정부 사이의 자금의 대차, 할부 판매 채권 이런 것들도 포함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업과 가게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물건을 판매하는데 이게 일반 소비자가 사가요. 그런데 그게 너무 금액이 크니까 할부로 해서 한꺼번에 돈을 내는 게 아니라 할부를 통해 가지고 구매하는 경우도 있더라. 아니 근데 할부로 하면 요즘 다 카드 긁는 거 아닙니까? 물론 그렇죠. 그거는 어떤 그 금융 시스템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편리하게 어떤 거래를 갖다가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여기서의 설명은 그런 거 말고 그냥 일반적인 뭐 할부라든지 그런 걸로 해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중간에 금융회사가 안 끼는 그런 할부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네. 그 다음에 기업과 정부 사이에서 자금에 대한 대차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기업에서 필요한 자금을 갖다가 정부에서 이렇게 주는 경우가 있어요. 빌려주는 경우가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나중에 이걸 안 갚아도 되는 경우도 있고 요건을 충족한다라고 하면 뭐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중간에 금융회사가 끼느냐라고 하면 안 낀다 이런 얘기죠. 네. 그 밖에 나머지 여타의 항목에 대해서는 중개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대략적으로 뭐 요 정도 분류하는 것만 좀 신경 써서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게 잘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아요. 지금 유가증권이라고 했을 때 도대체 유가증권이라는 개념이 뭐냐라는 건데 그냥 가치 있는 종이 쪼가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여기에는 채권이나 주식 등이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요 금융의 역할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은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느냐라는 건데 경제가 잘 돌아가도록 일종의 윤활유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기계가 원활하게 돌아가야지 물건을 갖다 제대로 찍어서 팔 수가 있는데 그 기계가 계속 삐그덕삐그덕 거린다는 거죠. 가만히 봤더니 거기에 막 녹슬었다라고 한다면 그걸 갖다 좀 더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거기 막 기름칠을 하잖아요. 그런 것과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금융의 역할을 하는 그곳을 시장이라고 하는데 시장은 어떻냐? 특정한 공간이 될 수도 있고 가상 공간도 포함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금융회사다, 은행이다라고 한다면 보여요. 주변에 가시면 아 이거 여기 은행 지점이네. 특정한 공간이 보입니다.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가상 공간에서도 이런 작업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특히 요즘은 핸드폰 가지고 어느 때나 뭐 상관하지 않고 거래를 갖다 다 할 수 있죠. 더군다나 최근에는 뭐 카카오뱅크라든지 이러한 그 실제 뭐 이런 본점이나 지점이 없는 상태에서의 금융 업무를 갖다가 서비스하는 그런 회사가 등장했기 때문에 이러한 가상 공간도 금융 시장의 하나로서 내용을 갖다가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어서 1-2-1을 보시면 개인 간 자금 거래를 갖다 중개한다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금융의 역할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이제 하나하나씩 살펴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거는 어떤 의미를 갖다 얘기하느냐. 자금을 갖다가 필요로 하는 사람, 그 다음에 자금이 좀 넘쳐나는 사람, 이런 것들을 중개한다라는 것이죠. 중개한다. 그 다음에 요즘은 그런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최근에 금융회사가 많이 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채권이나 주식 이런 것들도 인수한 뒤에 투자자에게 판매하는 것까지도 하고 있다는 거죠. 범위가 굉장히 넓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전에는 단순하게 자금을 필요로 하고 있는 수요자, 그 다음에 자금에 여유가 있는 공급자, 이 둘을 갖다가 여기에서 연결을 해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금융회사에서. 그러나 이것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이 과정에서 이자를 주고 이자를 받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겠죠. 그런데 최근에는 금융회사가 그 범위를 갖다 점차 넓히면서 이런 적극적인 투자자에게 판매하는 부분도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가 채권이나 이런 걸 발행을 해요. 그러면 그 채권을 갖다가 금융회사에서 매입을 하고 인수를 하고 그 다음에 이걸 갖다가 다시 여기 나와 있는 걸 투자자들한테 막 판매를 하는 거죠. 네, 그런 일들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래 비용에 대한 절감이라고 나오는데 이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예를 들어서 만약에 금융회사가 없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자금에 좀 여유가 있는 사람은 내 돈을 갖다 어떻게 굴려야 될지 고민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본인이 생각할 때는 어느 정도 금액으로 그 다음에 이걸 얼마의 기간으로 해서 얼마의 이자를 받으면 괜찮다라고 생각하는데 자금을 필요로 하는 측에서는 또 다른 어떤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쪽에서 1억에 1년간 이자가 예를 들어서 뭐 한 4%다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뭐 한 5억 정도로 해서 2년간 그 다음에 이자는 한 5%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서로가 안 맞는 거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금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스스로의 조건에 맞는 사람을 막 열심히 찾아다닌다라고 한다면 그게 생각보다 매치가 잘 안 될 수도 있고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비용이 발생될 수 있는데 걔를 뭐라고 하냐면 탐색 비용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만약에 이걸 그냥 방치하면 이렇게 되겠지만 중간에 누가 나타난 거예요? 금융회사가 끼면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잘 조정을 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면 저는 굳이 고민하지 않더라도 어떻게 하겠어요? 여윳돈 있으면 거기서 판매하고 있는 금융상품에 가입을 하고 그 다음에 돈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해당 은행을 방문해서 자기가 필요한 조건을 갖다 얘기하면 그 사람의 신용상태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얼마까지 돈을 빌려주고 이자는 얼마다 라고 해가지고 거래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탐색 비용이 그냥 개별적으로 알아보는 것보다 훨씬 더 줄어들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더군다나 요즘은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소액의 거래를 한다라고 한다면 다양한 결제 수단이 있어요. 신용카드로, 체크카드로, 가상화폐로, 전자상거래로 해서 다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큰 자금을 빌리려고 하면 금융회사를 가지만 요즘 같은 경우는 소액이다라고 한다면 굳이 금융회사까지 가지 않더라도 내가 쓰고 있는 신용카드를 통해서 결제를 하면 신용카드는 후불 개념이잖아요. 그럼 그 기간 동안에 사실은 돈을 빌리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나오는 거죠.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 일시불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할부로 한다든지 다양한 이런 작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결제 수단이 굉장히 발달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전체적인 거래 비용을 갖다가 줄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가계에 대한 자산관리 수단을 제공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래서 소득을 갖다 얻죠. 그러면 이 소득을 가지고 어떤 것들을 하냐라고 하면 삶을 갖다 이어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씁니다. 근데 그것만 하느냐? 그렇지 않죠. 저축을 합니다. 이 저축을 통해서 내가 나중에 뭐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때를 대비해서 좀 쌓아놓겠다라고 하시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자, 근데 이게 내가 생각한 것만큼 늘 그 상황이 진행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직 등 고용 상태에 대한 변화가 있을 수 있죠. 특히 최근에 코로나 상황에 대해서 몇몇 기업들은요, 어떻게 해요? 더 이상 직원을 갖다 유지할 수 없어가지고 뭐 해고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고용 조정이 일어나는 경우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임금 상승률 뭐 이런 것들도 이제 달라지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영업자 관련했을 땐 특히 소득의 변동성이 크다. 근로자에 비해서. 왜냐하면 이번에 제가 이제 어느 지역에 가서 치킨집을 하나 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거기가 처음에는 되게 잘 됐어요.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몇몇 사람들이 계속 또 여기 가니까 뭐 땡땡 치킨, 저기 가니까 세모세모 치킨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진입해 온다라고 한다면, 예전에는 나 혼자 있어서 어느 정도 벌었지만 지금은 많은 사람이 참여를 해서 점점점 벌어대는 게 줄어드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영업자는 특히 이런 소득 변동성이 크다, 그런데 위험에 많이 노출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소득과 지출에 있어서 차이를 갖다가 어떤 식으로 해결할 거냐? 금융을 통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벌어들인 게 더 커요, 지출보다. 그러면 내가 좀 여윳돈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해서 자산을 좀 굴릴까, 관리할까라고 생각을 할 것이고, 반면에 번 거보다 쓴 게 더 많다라고 한다면 그 차이만큼을 갖다 메꿔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서 메꾸는 작업을 할 것이냐? 돈을 빌릴 거다. 뭐 이런 것들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소득과 지출에 있어서 차이, 이러한 부분을 갖다가 여기 자산 관리 수단으로서 제공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어서 자금의 효율적인 배분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금이 좀 여유 있는 사람들은 투자 수단으로서 제공을 하는 거고요. 만약 필요한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자금을 공급을 받아야 되겠죠. 그 과정에서 자, 금리 수준이라든지 신용도에 대한 평가 이런 게 다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돈을 빌리는데 제가 원하는 거는 이자율이 좀 더 저렴하면 좋겠죠. 그런데 저의 신용 상태를 갖다가 봤더니만 그렇게 썩 양호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신용도에 따라서 이자율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런 것들. 그러면 얘에 따라서 평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자율도 그거에 맞춰가지고 조정이 일어날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 나는 내가 원하는 뭐 금액은 어느 정도나 됐냐면 1억이었는데 나의 신용 상태라든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봤더니 뭐 한 5천만 원만 빌려주겠다. 그 다음에 나는 만기를 한 2년 정도를 요청했는데 거기서는 아니다. 무슨 얘기냐? 1년 단위로 해가지고 하겠다. 이렇게 조정이 일어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융은 자금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데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 그리고 거시적 차원에서 경제 발전에 기여한다라고 했는데, 이게 거시적이라는 게 뭐냐면 크게 봤을 때 이런 얘기죠. 경제학에 보시면은 소비자의 어떤 소비 행위를 중심으로 해서 하는 학문인 미시경제학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크게 국가가 어떻게 경제가 돌아가는지를 갖다가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거시경제학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거시적 차원이라는 것은 큰 국가의 어떤 경제 흐름을 갖다가 좀 원활하게 경제 발전하는 데 기여하는 게 바로 금융이다. 이렇게 그냥 크게 좋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서는 크게 소목적상 의미가 있는 것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어떤 게 더 중요하냐라고 하면, 우리가 배웠던 내용 중에서 오늘 그 앞쪽에서 설명되는 경제 주체, 그 다음에 생산 요소 관련된 내용, 그리고 생산 분배 지출 관련했을 때 뭐 3년 등가 법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겁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은 아 그런가 보다 몇 번 교재를 갖다 읽어보시면 충분히 내용상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에요. 그 다음에 금융회사 관리수단으로서 제공하고 있다. 위험관리수단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위험.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위험이 도사린다는 겁니다. 그 위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변동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대비해서 적절하게 분산하거나 이런 해소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금융이 이제 제공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뭐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다 담지 말라라고 하셨잖아요. 만약에 한쪽에 몰빵을 하게 되면 그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때 다른 것들을 갖다 대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적절하게 분산이 돼야 된다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좀 뭐 금융 자산이라든지 부동산 자산이 있다라고 한다면 전체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갖다가 이렇게 좀 배분하는 경우가 있어요.
부동산 쪽엔 얼마, 금융자산 쪽엔 얼마, 예금에 얼마, 그 다음에 금융자산에 투자한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어떤 뭐 안전한 자산에 얼마, 아니면 약간 투자되는 그런 고위험에 어떤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상품에는 얼마, 뭐 이런 식으로 자기 나름의 어떤 성향에 따라서 이걸 적절하게 분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보시면 금융상품에 대한 분산 투자, 파생상품에 대한 투자 등이 있다라고 되어 있죠. 분산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파생상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일반적이진 않은 그런 스타일의 상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장 쉽게 접근하는 것은 내가 돈에 여유가 있으면은 금융회사에 돈을 맡겼다, 은행에 맡겼다, 이자를 받는다, 이런 거고.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는 뭐 삼성전자의 주식을 사가지고 나중에 얘가 금액이 오르면 내가 팔아치우겠다,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데 파생상품은 그거랑 성격을 많이 달리한다는 거죠. 많이 달리한다. 그래서 어떤 조건을 갖다 충족한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뭔가 내가 더 얻는 부분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더 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구체적인 상품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여기서는 뭔가 위험을 갖다가 관리하는 수단으로서 분산 투자라든지 파생 상품을 통해서 위험을 갖다가 좀 회피하거나 제어하는 그런 것들로서 사용하고 있다라고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밑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보험가입이라고 해서 보험사고에 대비하는 것들도 마찬가지 개념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은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향후에 갑자기 5분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잘 몰라요. 그래서 주변에 보면은 뭐 연락도 꾸준하게 하다가 갑자기 뭐 하루 이틀 사이에 정말 뭐 심장마비가 와가지고 사망을 했다든지 이런 소식이 들리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요즘은 뭐 교통사고들도 굉장히 많으니까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위험에 대해서 지금 보험 상품을 통해 가지고 대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나와 있는 내용들은요 그냥 한두 번 읽어보시면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자, 그래서 거기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1-2-5 관련해서 설명이 나와 있는데 그 위험이라고 표현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험. 근데 얘를 갖다가 리스크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밑에 첫 번째 줄에서 위험에 대한 리스크, 그 다음에 그 내용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줄에 또 위험이라고 하면서 리스크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게 있는데 이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말씀을 드리면 원래 우리말로는 위험이라고 하는데 이게 리스크가 있고 댄저가 있어요. 댄저. 이거가 있는데 두 가지 의미가 약간 달라요. 그래서 사실은 첫 번째 나와 있는 위험의 리스크는 그 리스크가 맞는데 그다음에 마지막에 그 여섯 번째 줄에 나와 있는 그 위험이다라고 하면서 보험에 가입한다고 설명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요 부분의 내용에서는 리스크보다는 사실은 댄저가 더 타당한 부분은 있기는 합니다. 근데 그냥 그거는 그런가 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고요. 너무 세부적으로 들어가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주요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각 경제 주체 역할 이거 보시면 사실은 수업 목적상 굉장히 요 부분이 중요한 거고요. 국민소득의 3년 등가법칙은 그냥 단어 자체가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안에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리가 숨어 있는 것은 아니고 그냥 단어만 국민소득의 3년 등가법칙이다라고 해서 생산과 분배와 지출은 모두 동일한 값을 갖는구나라는 거 보시고요. 그 다음에 금융회사 경유 중개 관련해가지고 뭐 설명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을 갖다가 중개라고 하고 어떤 것들을 또 중개가 아니라고 했는지 그런 것들은 수업 목적상 구분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 외 나머지 부분은 그냥 몇 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개념적으로 그럴 수 있다라는 정도로 파악하시면 충분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금편 관련해서 첫 번째 제 1장 내용 갖다 살펴보셨습니다. 약간 되게 추상적인 내용들도 많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그런가 보다 이렇게 넘어가면 되고 시험에 직접적으로 출제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 써서 내용 갖다가 살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주요 금융경제 지표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